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와, 그 무덥던 8월도 어느덧 지고 있는 건가요? 아침 새벽으로 밤낮으로 서늘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분 좋으시죠? 또 아쉽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What's today's topic? 바로 idioms from head to toe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디엄 알려드리는 거 오래간만에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idioms for face. face 얼굴에 대해서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첫 번째 표현으로 가보실까요?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straight face. 어떤 건가요? 아, 참 표현하기,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떤 소식이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포함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생색내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이에요. straight face가. 그래서 straight face를 할 수가 없어. 유지할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이니까요. 아우, 표현하지 않고 무표정할 수가 없었어.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좋은 소식으로 straight face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좋겠네요. 나쁜 소식은 없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 다음. Why the long face? long face. 긴 얼굴인데 어떤 표정일까요? 왜 그렇게 울상이야? 이 표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나요? 얼굴도 축 처지게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Why the long face? 그러면 울상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표현. Next, she's two-faced. 오, two-faced. 그러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거잖아요. 그녀는 she's two-faced.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대로 쓰는 겉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르다는 거지요. 속모습이.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 할 때도 영어도 이렇게 she's two-faced. 이렇게 말하네요. 알고 계셨나요? 한번 가보시고요. 자, next.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뭘 말하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네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알아. 이 말입니다.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네. 얼굴에 감출 수가 없죠. 아무리 straight face, 무표정하다 할지라도 알게 되죠, 사람 마음은. 그래서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이렇게 씁니다. 자, next 표현은요. It would be better face to face meeting. 자, face to face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네요.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It would be better face to face meeting. 예, face to face talk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 얼굴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인데요. 우리와 비슷한 표현도 있고 또 알아둬야 할 표현들이 있네요. Next 어떤 표현이 있나? 한번 요번에 face도 있고 chin에 관한 것도 얼굴에 붙어 있는 턱, chin에 관한 표현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많이 표현이 나오네요. 자, 오늘도 좀 즐거운 표정으로 살고 싶은데 참 여건이 그렇게 안될 때도 있죠. 자, 첫 번째 표현. He lost face in front of his crew. 이때 크루는 어떤 전체 직원, 승무원 이런 거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He lost face in front of his crew 하면 어떤 건가요? Lost face 우리말에 많이 쓰죠. 그래서 체면을 잃었다는 거예요. 체면 구겼다는 거고 체면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lost face를 영어로 씁니다. 그는 직원 앞에서 체면을 구겼어. 그럼 체면을 세우는 건 뭐예요? Save face. 그래서 save face, face를 구한 거잖아요. 체면을 세웠다 이런 거. 그러니까 he saved his face in front of his crew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체면이 구기다, 체면 잃다 이런 거.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할때 he lost face in front of his crew 이렇게 쓰고요. 또 체면에 관한 이야기 밑에도 또 나옵니다. He had egg on his face. 오, egg on his face 뭐예요? 우리 계란 사례를 맞잖아요. 누구, 유명인들이 계란 사례를 폭탄을 맞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체면을 구겼어. 할때 쓰이는 거고요. He had egg on his face 하면 극도로 그 얼굴에 달걀을 폭탄 세례를 맞았으니까요. 당혹스럽고, 극도로 당혹스럽고, 당황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He had egg on his face.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Save face 했으면 좋겠네요. 체면을 세우고 체면 구기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Next, keep your chin up. 아, 이 chin up please 하는데요. chin up. chin 턱이잖아요. 턱을 딱 세우는 건데요. Keep your chin up 하면 어떤 표현으로 써요? 자신감 갖고 힘내 이런 표현입니다. Keep your chin up. 아들 자신감 잃었을 때 Keep your chin up. Chin up please 하면 되겠습니다. 힘내. 그다음에요. Next 표현. Don't be so cheeky. 자, 이 cheek은 볼인데요. Don't be so cheeky. cheeky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렇게 뻔뻔스럽고 그런 건방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on't be so cheeky 하면은요. 너무 무례하게 굴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건방지고 뻔뻔한 얼굴이 치게 그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Don't be so cheeky. 무례하게 굴지 마. 뻔뻔스럽게 하지 마. 이런 표현이네요. 알아두세요. 얼굴에 관한 표현이니까요. 자, 그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Beauty is skin deep. Beauty is skin deep.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움이 skin deep. 우리의 skin deep이 어떤 표현일까요? 자, 바로 내면의 미가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뭐 내면의 미 하면은 겉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피부 깊숙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외모는 오직 피부 두께만큼의 깊이다라는 뜻으로. 피부 안에 감춰진 내적인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가 피부 두께만큼 깊이니까 별로 깊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피부 밑에 감춰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이 표현이 쓰네요. 그래서 우리 그 우리 skin deep 우리의 페이스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내면을 소중히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물어가는 여름에 새 출발도 하시고, 고용어 공부도 하시고, 아이와 즐겁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 구독해주세요.